오늘 KBS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 윤 대통령은 한일 3년 연속 나토 참석하는 건 전략적 함이 매우 커. 기시다 총리와 회담이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나날이 엄중해진 국제 안보 상황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러 밀착은 한미르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관계와 전략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서양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의 공조를 기피하는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나토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방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나라 덩어리가 큰 나라인 경우에는 인도양, 태평양, 북대서양에 고루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 연안에 태평양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한일 우리는 태평양 연안 국가로 동북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적대적인 관계인 동북아시아의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과 적대 관계인 공산국 국가인 북러, 중위, 우리나라, 일본에 진을 치고 있죠. 그들 모두 핵을 보유해 비핵화 이론으로서 핵 보유를 거부해온 자유민주 국가들을 특히 한국은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나토는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또, 뉴질랜드, 이렇게 네 국가가 나토 영명이 된다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군사적이나 경제가 모두 탄탄하여 동맹국을 그만큼 서포트해 줄수 있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3년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정상 초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KBS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로 윤 대통령 한일 3년 연속 나토 참석하는 것 전략적 합의 매우 커 기시다 총리와 회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